앉아. 오, 예쁘다. 어, 갈다가 이렇게. 나이마. 왼쪽. 아이고, 잘 간다. 여기 서봐, 여기. 나이마. 엄마 서봐. 뻥. 여러분, 지금 저희 서재방의 현황입니다. 난리 났죠? 이게 한 4월? 코로나 터지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너무 혼자 일하기 되게 좋은 사무실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둘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하나를 처분하고 아예 인테리어를 새로 짰어요. 지금 이 칼락스가 어제 짝꿍이 열심히 조립을 했고요. 지금 또 올 화이트로 맞추느라고 두 닷에서 책상이 하나 튼튼한 게 두 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알렉스라는 이케아 서랍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쫙쫙 하고 기역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올 화이트로 해놓고 뭐 그림이나 화분이나 이런 걸로 좀 포인트를 주려고 정말 몇 개월간 고민했지? 재택을 한 지 지금 몇 달인데 제가 너무 오래 고민을 해서 드디어 좀 틀이 짜지고 있습니다. 짝꿍이 이제 돌아와서 조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 방도 얼추 뭔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예쁘게 완성되라. 안 맞아. 오. 브라운션. 3 hours later. 왜 그러는 건데? 이것 봐. 상추 뷰. 되지 않을까? 됐지. 잘. 어, 된장국 끝났나? 한 그릇 남았습니다. 정말 오래 먹는다. 그래도 맛있잖아. 오늘 점심으로 먹었어. 참치쌈 오랜만.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생선도 구울 걸 그랬나? 그런 좋은 생각이. 배추 와줬네. 소세지도 결국 돼지고기잖아. 맛있네. 이것은 앞으로 이케아 가면 사와야겠다. 소세지. 뭐 이것저것 해먹기 좋은 햄이네. 진짜 핫도그 만들어 먹어도 맛있겠다. 요즘 같은 때 사먹기 좋은 대용량. 가격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7,900원.
그러겠지. 어디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빼냐? 나는 왜 안 보여? 이거 밑에 있냐? 노란 게 제일 맛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서 툭툭 빼먹더라고. 나는 안 보이는데. 사람 먹고 먹어야 돼? 나도 몰랐네. 노란 게 제일 맛있어. 그럼 누가 모르냐고. 니만 입이냐고. 맛있는 건 다 안다고. 처음 내 지가 붙여서 먹고. 왜 나 먹는 거 보고 있어? 어디서 자꾸 이렇게 빼먹어. 어디서 들어왔어? 어, 난 못 찾겠는데 어디서 이렇게. 아주 초식동물처럼 먹지. 내가 좋아하는 식품. 우리 집 가면 다 이루었어요. 라임아, 아빠 방해하지 마. 내가 조립하면 진짜 안 되겠다. 중간 단계는 이렇게 깔끔하게. 근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이 마이크, 야 초점 좀 잡아줄래? 지금 내가 지금 열받아 있거든. 이게 마이크 스탠드인데 이게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딱 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돼요. 안 돼.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산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당근행 안녕. 소방서를 안 봤어요. 아, 비밀의 방. 망치로 부실걸. 맛있겠다. 쫄깃해. 머리 가렸어. 저번 것보다 나. 근데 바싹 안 익혀졌다. 잘은 안 됐나봐. 형태가 너무 남아있는데? 아니야, 원래 형태는 남아있어. 푸딩처럼 흐트러져야 되잖아. 아니야, 그렇게 먹어보자. 한 번도 없거든 우리. 가게에서 그렇게 먹었어. 아니야, 기다려봐. 전자레인지 돌려볼게. 그래도 맛은 괜찮잖아? 진짜 괜찮은데? 나한테 왜 안 물어보면. 웬만하면 그냥 먹으면 한대요. 그럴 거니까. 나도 혀가 있거든. 이거 보려고? 응. 왜? 중국의 동물? 응. 너무 어두워. 길이복이지, 야자. 뜨거. 나프리. 이거는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브리치즈 나온 데랑 똑같은데. 코스트코에서 거의 이게 한계값에 저게. 코스트코는 4인 가족 위한 쓸모 없어. 우린 4인 가족처럼 먹잖아. 무시 그래. 오씨, 안 놀래네. 딱히 별로 안 맞춰 놀래네. 했는데 안 타이밍이 놀랬어. 영 안 놀래 타이밍. That's for Harry. Yes. 이 3분 알면은 뭐지? 여러분 드디어 방이 한 99% 완성되었어요. 아, 이게 대체 몇 개월 만에 방을 완성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왜 노래 터졌죠? 코로나가 한 3월에 터졌죠? 그때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원래 서재는 제가 편집을 하니까 저만 사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짝꿍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일을 해야 하는데 책상은 한 개고 그렇게 완성된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서재를 꾸며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도면을 그때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구를 사야 할지, 뭐 어떤 배치를 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12월이 돼서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가구들은 다 뭐 입주민 카페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다 처분을 하고 다 새로 구비한 가구들이에요. 자,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책상 두 개가 붙어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케아 칼락스가 있습니다. 덕 두 개를 둘려다가 아 너무 문이랑 가까워질 것 같아서 그냥 한 개만 뒀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저거는 지금 뭐가 많이 올려져 있죠? 제 책상이에요. 요거는 지금 짝꿍 책상이고 칼락스에 거의 제 물건들만 들어있어가지고 짝꿍은 짐을 어디다 둬야 할까 고민하다가 여기 이케아 알렉스인데 되게 책상이랑 이렇게 높이랑 딱딱 맞는 것 같죠? 무슨 맞춤처럼? 컬러도 딱 맞고 이 친구가 두닷 꽈뚜로에어 책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막 클립형 조명이나 뭐 클립형 마이크 어젠가 그제인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되게 반전이었어요. 그래도 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산 거기 때문에 이런 곡선 같은 게 되게 깔끔해 보이고 견고해 보여가지고 샀는데 되게 예뻐요. 지금 크기는 1400, 1400하고 폭은 60으로 했는데 크기가 지금 이 방의 길이에 맞춰가지고 딱 좋은 것 같고 80으로 했으면 더 깊어서 좋긴 했겠지만 여기 간격이랑 안 맞아서 60으로 주문을 했고요. 지금 의자는 원래 의자가 퍼시스 의자였어요. 저거는 앉아보고 샀던 의자인데 모델명을 못 찾겠어서 좀 비슷한 걸로 CDG의 T25를 주문을 했는데 저것도 되게 편해요. 키 작은 사람한테 맞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새 의자는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저 의자도 제가 되게 자주 많이 썼는데 어쨌든 네, 전선 정리는 짝꿍님이 어제 밤에 정말 힘들게 다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책상 위가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오늘 여기 트레이가 하나 올 거고요. 저는 뭔가 책상 위에 뭘 널브러뜨리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지금 99%가 됐다고 한 게 제가 앉으면 다리가 떠요. 그래서 여기에 풋스툴을 둘까 고민 중인데 지금 당근마켓에서 발받침대 하나를 반값에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하나 더 사려고요. 이 친구는 귀엽죠? 이 친구는 마트 갔다가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거예요. 3,500원이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집에 있는 토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안방에 있던 전등인데 여기로 가져왔더니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락스는 다 제 짐이 들어있어요. 아주 관종이네. 기다려. 여기는 유튜브 물품들, 뭐 전자기기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랑 외장하드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필기구 같은 거, 그리고 편지들. 여기는 각종 서류들, 이건 짝꿍 서류들, 여기 책 있고, 여기는 음악 앨범이랑 포토 앨범이랑 있고, 여기는 각종 선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아 진짜 너 왜 그러니? 여기는 지금 멀티탭을 넣어서 충전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 개는 취미존이에요. 여기는 뜨개질존이고요. 여기는 그림존이고 라이마! 여기는 비즈존. 그래서 이 세 공간 안에는 제 취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미도 어디 넣어버릴까? 이게 왜 이래? 여기에 지금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원형 러그가 있어서 그 러그를 빨아서 둘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울 같은 거 촬영할 빈 공간도 남겨두고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니 이게 이렇게 또 재택을 할 일정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그 원래는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자율재택을 하게끔 그런 오피스 프리 제도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한 주 시행했을 때 한 200명, 300명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안 되겠다, 회사도 전체 재택을 하면은 일에 좀 지장이 생기니까 50% 재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팀원이 6명이면 3명씩은 회사에 남아있는 걸로 해서 50% 재택을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또 500명, 500명, 600명 이러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재택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PT나 뭐 다른 회사에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재택을 하는 걸로 지금 정해져 있어서 이번 주부터 월, 화, 수 지금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PT가 끝난 직후여서 재택을 잘 하고 있는데, 오늘 소식을 들었어요. 또 PT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마 며칠은 출근을 하고 며칠은 재택을 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지금 집에 처박혀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발받침대를 당근마켓에서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보험에 슝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야겠어요. 올해는 정말 삭제하고 싶은 해네요. 물론 유튜브 쪽으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해이긴 하지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바깥에 못 나가고 그런 거를 작년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2020년 삭제하고 싶은 해라고 하는데 참 힘들었던 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을 하다가 거래를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한번 발을 대볼까? 오, 높이가 딱 맞는데? 이렇게 2단으로 이것도 충분한데 이거? 하나 더 사올걸. 이게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반값에 사온 건데, 그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중고를 또 같은 물건을 같은 동네에서 다른 분이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제품이 이상하면. 근데 그냥 둘 다 사올 걸 그랬어요. 꽤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두 개 다 들고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짝꿍을 시켜야겠어요. 이거 매우 괜찮은데? 자, 커피를 탔고 오는 길에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샀어요. 요거 되게 귀엽죠? 감자빵이래요. 감자빵이랑 초코데니시랑 연유브레드랑. 간식치고는 조금 과하긴 한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긴 게, 사이버 캠퍼스, 저희가 또 셀러던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이버 캠퍼스 신청해 놓은 게 기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빨리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남겨놔야겠다. 두 개 사올걸. Get undressed and take a shower. Get undressed and take a shower.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Take a shower and have breakfast. Get undressed. Go to the restroom and take a shower. Finish a phone call and see a movie. 짠! 방금 택배가 와가지고 풀어왔어요. 여기 책상 위에 두려고. 저희 인테리어가 다 막 하얀색이다 보니까 뭔가 색깔이 있는 거를 두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 같은 거를 두면 물건을 두는 범위가 정해져서 더 정리가 쉬워진대요, 라고 유튜브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물건들을 좀 둘 트레이를 찾다가 메탈 트레이 중에서 공간이랑 어울리는 색깔로 노란색 트레이를 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 예쁘다. 이렇게 저기에 뭐 간편하게 자주 쓰는 물건들을 좀 두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은 SD카드 리더기랑 핸드폰에 있는 SD카드 뽑는 거, 이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유심 핀? 핀 여기다 두는 걸로.
아니 집에 있으니까 택배가 더 오는 거 맞죠? 이거는 필요해서 산 거예요. 필요해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마이크 스탠드가 무술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마이크 스탠드를 이거 그냥 탁상에 두고 쓰는 거예요. SMI 마이크 스탠드. 이게 하단 지지대고 이게 붕대. 조립 방법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본격적이야 얘가 이렇게 맷돌 손잡이 같다. 됐어. 사사도 이렇게 서서히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역시 단순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아 너무 좋네. 굿굿굿. 이거 근데 어떻게 보관하지? 예쁘진 않지만 일단 저기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짐이 하나씩 늘어나네요. 이게 너야?